제25대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오늘 5시에 마감됐지만 한 명의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한인회는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추후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5대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됐으나 한 명의 입 후보자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확실했던 이명수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도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부 거론됐던 후보들도 등록에 나서지 않아 뉴저지 한인회 선거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후보자가 없는 상황으로 됐는데요. 선관위에서 이제 조치할 거는 사실 선관위는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이제 전직 회장단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모르는 거를 이름하면은 저희들을 임무는 끝난다고 봅니다.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명수 부회장은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 사퇴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에서 제 본인의 공금 횡령 의혹이 무혐의로 판정이 난다면 그때는 깨끗한 저의 위상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한인사회에 나서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직 회장단으로만 구성돼 추후 차기 회장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재현입니다.